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대표적인 투자 자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코인까지를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중에 부동산 투자는 자금 규모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소액 자금으로도 우리의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대형 빌딩이라든가 이 물류센터 등에도 투자할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리츠 투자인데요. 리츠 투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한국리츠협회의 정병윤 회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병윤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사실 국토부에서 오랜 기간 네, 공무원으로 지내시다가 대한건설협회를 거치셔서 네. 지난해 이제 협회장님으로 취임을 네, 하셨는데요. 이 관리감독하시는 기관에 정부에 계시다가 이제 현장으로 오신 건데 뭔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좀 느껴지세요? 아, 당연히 많습니다. 예, 예. 저도 국토부에서 한 30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국가의 경쟁력은 기업에서 나온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계속 그 규제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공직을 그만두고 건설협회, 그다음에 여기를 와다 보니까 이 정부를 상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규제 완화 그러면은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게 막상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움츠러들고 소극적이 되고 해서 안 되는. 그래서 뭐가 원인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 그 자기가 했을 때 나중에 감사받는 문제, 책임 문제 이런 게 따르나 봅니다. 그래서 제 느낀 게 앞으로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겠지만은 크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그 규제 완화를 공무원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감사 체계 개선이라든가 제도적인 개선이 좀 대폭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협회장님을 하시다가 다시 국토부로 돌아가시면 풀어줄 수 있는 규제들이 많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제가 참 답답한 거. 저는 이제 공직을 그만둬서 공직이 되면 미련은 없습니다만 가끔 이렇게 살짝 좀 돌아갔으면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네. 아쉬움이 충분히 네. 느껴지는데 근데 이 리츠 많은 분들이 또 아시면서도 생소할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일단 리츠가 뭔지 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 사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협회에 오기 전에 리츠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사실 국토부에 있을 때 법을 만들 때 입법 과정에 관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잊고 있다가 여기 와서 이제 리츠를 공부하고 나서 야 이렇게 훌륭한 정책 툴이 있었구나. 훌륭한가요? 네. 예. 그래서 내가 현직에 있었을 때 리츠를 좀 더 알았으면은 야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뭔가요, 리츠가? 리츠를 설명드리면은 간단합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려면은 요즘 부동산이 좀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뭐 몇 억, 몇십억씩 이제 가지고 있어야 그걸 살 수가 있는데 이 리츠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돈을 모읍니다. 그걸 이제 주식의 형태로 모으게 되는데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삽니다. 리츠라는 회사가. 예.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합니다. 임대를 주든가 해서 임대료 수입을 매년 투자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목돈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자기가 집을 사면 재산세 이런 거 내지 않습니까? 예, 예. 재산세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관리할 필요도 없고 왜냐면 그 관리 회사가 따로 있어 다 관리를 해주고 그래서 한 1년에 한 5에서 7% 정도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을 투자를 하면은 많게는 한 700만 원 정도 연 수입을 보거든요. 그럼 만약 은퇴자가 자기가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7천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정도 돈이면 뭐 충분히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한참 리츠 홍보하고 할 때 뭐 10만 원으로 뭐 롯데 빌딩을 살 수 있다, 뭐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야, 10만 원이면 롯데 빌딩 화장실에 휴지 이만큼일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건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그게 리츠다. 예. 액면가가 5천 원 정도로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게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큰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다 5천 원 전후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즘 뭐 커피 한 잔
주택만 안 먹으면은 건물주가 된다.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리츠 시장 현황은 좀 어때요? 아, 그건 좀 제가 좀 통계를 보고 네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작년 말 기준으로 리츠가 315개가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츠가 운영하는 부동산 자산 규모를 따져볼 때는 한 76조 원. 이게 이제 20년하고 비교해 볼 때 숫자로는 리츠 숫자로는 12%가 증가한 거고 자산 규모로는 한 16%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예, 부동산 종류별도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임대주택, 이게 한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26%, 그 다음에 리테일 10%, 그 다음에 물류 창고 이런 게 이제 5%,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는 게 한 3.2%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유소라든가 데이터 센터 이런 신상품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5개 중에 지금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가 이제 18개가 있습니다. 너무 적네요. 네, 아직 좀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가총액을 따져볼 때는 한 7조 4천억 정도. 그다음에 그 리츠가 이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있거든요. 그게 한 57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리츠가 2001년도에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태동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매년 30% 정도씩 성장한 수치입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성장의 본격 궤도에 그쵸 네. 오른 게 아닌데 네, 그럼 지금 해외에서의 해외 리츠 시장 규모는 좀 어때요? 해외는 굉장히 리츠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딴 나라 좀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 예, 호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리츠가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GDP 대비해가지고 상장된 회사의 시가총액을 대비해 볼 때 호주가 10.6%나 됩니다. 미국이 9.1%, 예. 네, 우리나라 이웃에 있는 일본만 해도 3.2%에 달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는 아직 1%가 안 됩니다. 0.4%. 아이고. 네. 좀 그 성장 속도에 비해서 아직은 예. 결과가 시원치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츠 수를 좀 비교해봐도 미국은 217개, 그다음에 호주 49개, 일본 60개.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은 우리의 그 성장 속도를 볼 때는 우리 리츠 시장이 더 미래가 밝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상장된 리츠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지 비상장 그렇죠. 리츠에 대해서는 예. 비상장은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제 기관들이 이제 주로 투자를 하고요. 일반인들은 상장된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근데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게요. 어차피 리츠라는 건 정부의 인가나 증권 심사 이제 상장할 때 심사를 받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더 이제 안정성이 담보되기 좀 때문에 검증이 되는. 예. 그리고 실제 저 상장된 회사들 보면은 대기업들도 많고 굉장히 튼튼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 일반인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상장된 거를 하십사하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 주로 그러니까 우리 리츠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리츠 운영사들이 건물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오는 뭐 임대 수익이나 아, 맞습니다. 네. 뭐 이런 차익을 가지고 이제 배당을 하는 네. 뭐 이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수익률은 평균 어느 정도로 작년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적인 통계가 수익률이 7.1%였습니다. 평균. 네. 그러면은 뭐 1억이면 700만 원이고 10억 정도 있으신 분은 그렇죠, 그렇죠. 뭐 7천만 원 정도니까 충분히 뭐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한 뭐 18개가 상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리츠 투자에 있어서 뭐 고려해야 할 거라든가 혹시 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제가 네. 볼 때 리츠는 그 속성상 굉장히 안전한 형태의 자산 이렇게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그 부동산의 그 성격이나 그 특색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간에도 그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수익률이나 뭐 입지라든가 워낙 부동산이라는 게 개별적인 특성이 강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부동산 입지가 어디 있고 어느 부동산을 그러니까 그 리츠가 담고 있는지 그 리츠 안에 예, 어느 포함된 부동산들이 뭐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입지는 어딘지,
그다음에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당 수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누가 들어가 있는지 안정적으로 잘 낼 수 있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있는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그럼 공실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공실률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막 급냉을 해가지고 공실률이 발생한다 뭐 이러면은 리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리츠 상장된 회사들은 우리 서울의 그 오피스 같은 거 예를 들면 가장 핫한 곳에 프라임 빌딩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우수하고 그 품질 좋은 건물들을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늦게 받을 거고 아주 소폭으로 받을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뭐 크게 변동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츠에 투자하려면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겠네요. 그래야지. 아니,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일단 리츠는 펀드나 이런 경쟁 상품과는 틀리게 정부가 뭔가 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막 인가를 해놨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정부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게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그런 걸 1차 스크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좀 어깨들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정부가 1차적으로 스크린해주고 또 상장할 때 이 증권 그 기업의 그 증권 요건 상장 요건에 맞는지를 또 2차적으로 보고 또 시장에서 또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리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리츠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왜 아직도 이렇게 시장이 크질 않는 건지. 아직은 제일 문제는 저는 아직 인식이 리츠가 뭔가에 대해서 아직 좀 안 알려졌다. 그거는 뭐 저희 협회도 책임이고 업계의 책임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뭐 정책 당국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작년에 이제 임대주택 리츠가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리츠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니까 투기자의 한 명으로 봐가지고 종합 종부세를 합산과세를 했어요. 세율도 높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이라는 건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도 없는데 세금마저 많아지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종부세 합산 배제 이런 거를 해줘야만이 임대주택이 공급이 계속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배당 투자가 그래도 오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 중 하나인데 사실 리츠의 매력은 이런 고배당일 텐데 제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맥쿼리 인프라라는 또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을 주가를 보면 오랜 기간 우상향하면서 또 높은 배당을 하는 이런 매력이 있는데 리츠는 아무래도 이 역사가 좀 짧아서인지 제가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의 느낌이 사실 아직은 좀 약하다는 저도 생각이 그게 들더라고요. 답답한데요. 이제 맥쿼리나 이런 데는 사업이 이제 많아지고 회사 자체가 성장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오르는 건데 리츠도 상당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부동산을 이제 더 이제 담게 되거든요. 네네. 더 추가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도 늘어나고 더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하고 하면은 그 자산 가치가 이제 나중에 어차피 팔 때 그 배당으로 돌아오거든요. 네네. 그런 걸 보고 주식 가치가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런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탕. 야, 그거 뭐 하루에 뭐 30% 뭐 따상 이런 거 있잖아요.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바래서 그런지 1년에 뭐 5% 7% 수익률을 얘기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는 그래서 약간 실망하시고 또 갈아타시고 하시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 리츠를 좀 더 이해를 하시고 이제 좋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리츠가 그 건물들을 담아 나간다면은 분명히 그 주식도 오르고
배당 수익도 안정적으로 받고 네.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예. 자, 올해 초였죠. 우리 국토부에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 뭐 눈에 띄는 어떤 내용 어떤 건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일단 가장 그 예. 시장 활성화, 리츠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태까지는 개인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로 이제 리츠를 투자하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줬다는 게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리츠에 투자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배당소득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츠가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인가를 받는 형태도 있고 예. 등록을 하는 형태도 있고 하는데 등록할 때나 이런 데는 정부기관 협의를 좀 생략을 해줘가지고 인가가 빨리 날 수 있게 등록이 빨리 되게끔 그렇게 해줘서 좀 쉽게 설립이 되도록 그렇게 해줬고 그다음에 좀 전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일단 그게 주 포인트고 그 앞으로도 지금 더 이제 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도 그 국토부의 인가 기간이 너무 깁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네, 한 많게는 6개월 뭐 심지어 긴 거는 1년도 걸리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 리츠 자체를 네. 인가하는데. 네. 근데 리츠가 설립을 해가지고 자산 운용해서 국민들한테 많은 돈을 배당으로 줄 수 있으려면은 예. 물건을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거기서 많은 그 수익률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토부가 싸게 사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이게 싼지 비싼지 심사하는데 오래 걸려버려요. 그동안에. 그러면 또 그 부동산이 올라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파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안 판다고 그러고 그럼 리츠가 설립이 무산되고 그래서 제일 지금 급선무는 리츠 인가를 좀 짧게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좀 해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국토부도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개선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요청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면 이 정도면 저희는 괜찮다. 한두 달? 네. 사실 한두 달이면, 한두 달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예. 그럼 우리 이제 회장님께서 협회장으로서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제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리츠로 하는 산업 리츠라든가 농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농지에서 네.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땅을 리츠가 네. 해고 그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배당한 거고 이런 형태. 예, 다양합니다. 예. 목재까지도 있습니다. 목재까지. 예. 그다음에 송신탑도 리츠로 담고 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공장이나 산업단지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자산 가치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리츠에 팔면은 리츠가 그걸 사주고 그 돈 가지고 R&D 투자하고 하면은 뭐 어느 나라 경쟁에도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빌려가서 자기가 쓴다면은 현상은 달라진 게 없는데 그만큼 이제 R&D나 투자 자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국민들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워낙 그 좋은 대기업들이 한 거라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되고 아까 저 인가 기간 줄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어차피 리츠가 이제 배당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이제 은퇴자들이에요. 아까 개인연금 말씀드렸지만은 예. 그래서 지금은 대체로 리츠가 1년에 2번 정도 배당을 합니다. 네. 뭐 4번 정도 배당하는 회사도 한 군데 있는데 이거를 매월 배당하는 형태로 가자. 예. 예, 그러면은 월급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을. 근데 왜 이게 어렵냐면 상법상 이제 배당을 하려면은 주총을 열어야 돼요. 주총을 열려면 그렇죠. 뭐 사람 모으고 연락하고 회의장 빌리고 하려면 억대의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 규정을 둬가지고 매월 배당할 수 있도록 하면은 미국도 지금 매월 배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 네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만 정말 잘 해결이 된다면 리츠 시장이 정말 활성화되고, 예, 네, 정말 그럴 거라는 네. 확신이 좀 드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정치권 분들 그리고 우리 업계를 향해서 우리 회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예, 많습니다.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는 좀 제발 리츠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돈 가지고 땅을 사야 되고 직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그 많은 돈하고 그다음에 뭐 사업 시행하다 보면은 민원도 생기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리츠로 하면은 주식을 공모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 돈을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을 주택을 짓고 그 주택에서 나오는 뭐 월세 소득 이런 거를 다시 국민들한테 배당을 해주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가지고 정부도 돈 안 들어줬고 그렇죠. 예, 그다음 국민들은 배당 소득 나와줬고 주택 문제 해결돼서 좋고 굉장히 좋은 툴이거든요.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달리 하셔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국민들께는 너무 욕심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 뭐 따상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뭐 상식 용어가 됐는데 사실 따상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확천금을 너무 바라지 마시고요. 리츠라는 이 안정적이고 정부가 보증해주고 괜찮은 상품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해 나갈 테니까 그 중에서 잘 고르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이게 말씀으로 이제 평균 7%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복리 효과를 사실 계산을 하면 절대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출연하셔서 많은 말씀해 주시면서 아, 리츠 투자 해볼 만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리츠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이 부동산에 또 그런 기쁨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